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삶의 다섯 번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 10년 좀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되지 않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또는 평신도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민 목회의 경험자들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이민 목회 현장의 특수성, 이민 목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이민 목회자의 목사의 자질들을 놓고 우리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대선배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겠다고 나오시더니 제가 노래를 한곡 부르겠습니다. 그러시길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일부는 이제 은혜를 받겠구나 하고 눈을 감으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의 입을 열어서 불렀던 노래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제가 직접 불렀으면 좋겠는데 워낙 또 교인 오해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우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그 찬양, 그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이분이 부르시는 거야. 정말로 이비자만큼 감정을 실어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회자들이 킥킥거리고 웃고 한쪽에서는 저분이 갑자기 이상하게 됐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께서 노래를 1절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여러분, 이 노래는 이민자가 부른 노래가 아니고 이 노래는 미국의 이민과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의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도 부르셨습니다.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동백꽃 찾아오려나. 이 절을 부르는 가운데 목회자와 평신도와 사모님 가운데 훌쩍거리며 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민자의 생활에 이민자의 노래처럼 동백아가씨가 떠나버린 여인들 때문에 가슴 아프고 울고 울면서 기다리는 밤이 많았다면 우리들은 여인은 아닌데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왔던 미국에서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들을 울고 울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때때로 눈물로 걱정으로 한숨으로 보냈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갑니다. 동백아가씨는 여인 때문에 밤을 새워 기다린다면 우리들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에 언뜻 생각하면 동백아가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때때로 여인이 나를 떠나고 여인이 내가 버림을 받고 때때는 핍박과 환난이 왔다고 우리는 가슴에 멍이 들어서 그걸 안고 울고 쓰러져 있는 존재인가?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그분이, 은혜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이 계시다고 믿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우리들이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세상 속에 실패하고 깨어졌다고 울다가 지쳐서 빨갛게 멍을 든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가 죽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 안에 가슴이 멍들 만한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울다가 지쳐서 멍이 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 되는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깨어지고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받고 요구도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굴 믿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답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진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에게도 깨어짐과 부스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할지라도 버림받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제를 아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일들 넉넉히 극복할 만한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차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거꾸리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당당하게 그 앞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이 능력의 심이 큼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을 당하고 낙심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넘어지고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있는가? 사도 바울이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에게 매를 맞게를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마흔의 사나를 감하는 매를 다섯 번씩 맞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태장을 세 번 맞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벽에 던짐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자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암살단들이 40명씩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동족을 사랑하는데 동족이 매 맞았다고 하니 분노와 슬픔으로 그는 울고 울다가 지쳐서 자는 밤이 없었습니다. 그런 동족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었지만 그를 일어나 부스러지는 자기 아픔의 매맞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인격과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속에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있는 보배, 그 보배의 능력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세례 요한만 제외하고 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울고 울고 울다가 죽었을까요? 그들이 죽었을 때 맺히면 한 때문에 가슴에 멍이 맺혀 죽었을까요? 한 사람이 영국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이 자기의 발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산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복에 걱정하지 말게.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불태우나 우리가 죽거나 우리 믿음이 영국을 불사를 것이니 이런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가 타고난 깡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부어주신 보배, 그 속에 있는 복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되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비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 사용했건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거절당하셨고 오해받으셨고 공격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팔가벗긴 채 수치롭게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멍이 들어서 빨갛게 멍들었다고 그분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자유하셨고 평안하셨고 분노가 그를 사랍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본문이 그걸 증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띠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하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열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강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붙잡힘에 대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만 믿는 걸 말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것 어떤 분인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주시는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이웃에게 나가 이웃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물 입을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가난을 주시든 그분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든 가시밭길을 주시든 그분이 아실 것이요 우리 내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주신 보배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안 찾아오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나가 찾으면 되지 왜 울고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만 오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설교를 조금 느렸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오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안 오고 주일날 한 번만 오시니까 제가 25분 설교를 일부러 늘렸어요. 늘린 것도 안 되고 정말 좋다 그러면 때때로 불러 제가 이렇게 잠깐 오십시오. 집사님, 이동건 선생님 끝나고 오십시오. 요즘 왜 신앙을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전혀 그걸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 충만해서 그래요. 권사님 이거 좀 고치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제 삶의 지표상으로 잘 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보시다가 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분 19년 역사 가운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격과 내 성질과 내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어려운 세상. 울 수밖에 없는 세상, 먹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겨서 우리 눈물이 화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것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그 아픔과 고통과 실패한 낭망 속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은 항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 속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의 마음과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더 큰 위기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래 제가 소개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믿음인가? 성령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오 주관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 다음에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운행하였다 나오는데 벌게이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큐베이터라고 썼어요. 인큐베이터란 말은 이렇게 품는다는 걸 말하죠. 어린아이가 9달만 나오지 못하면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전 우주를 딱 품었다. 품으면 생기는 게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우주를 딱 품을 때 이 땅에 모든 생명이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오 살아있는 것들을 주관한 주관자이기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인큐베이트 품우심을 통해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살아난 그 사람들이 계속 성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는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마땅히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달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모든 것들이 내의 똑똑한 지각과 지혜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나를 살리고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진리인 성령의 말씀 믿어지게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운행하시는 누구냐면 성령이시기에 우린 철두철미하게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출망함을 충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가요? 왜 우린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요? 성령님은 개인만 살릴 뿐만 아니라 성령 모든 생명의 주관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운행하는 교회의 전체 명령자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안디옥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인 자의 수를 더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된 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교회의 상고들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오시면 그냥 환영하세요. 왜? 성령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면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됨을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날 다스리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한 개인을 살리고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를 장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오늘 성령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두루 당하심 착한 일 행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쳤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는 말. 교회만 세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도 세우시지만 결국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가.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런 표적이 말하니 너희가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많이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손을 얹는 나음이 있으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건 성령 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성령 땅끝까지 하나님을 확장해 나가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내가 살고 내가 살아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살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한 나라 확장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 어려워 사업이 잘 돼야 하고 먹고 있어야 돼 하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장 갈급한 마음이 여기에 묶여져 있어야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직도 더 성령 충만함.
그 이름을 이 성철, 이 성령으로 바꿔버릴까 지금 그러는지.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할까 봐 걱정해요. 성령 충만하는 건 뭐 방언이나 하고 이렇게 뭐 보기나 하고 그런 데만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성유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건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모습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할 수 없듯이 성령의 능력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내 안에 떨쳐버리 못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도 편안히 코를 고글 잤던 다니엘처럼 거친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동족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원수들에게 복을 빌었던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질대로 사니까 누가 알아주면 교만하고 성질대로 사니까 누가 몰라주면 시험들고 내 능력으로 사니까 누가 알아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을 까불고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누가 몰라주면 키주고 살고 열등감 가지고 살고 적어도 중앙연합 감독의 교우들은 그 수준에 벗어나서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동백아를 부르는 그런 임의자의 노래도 살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가슴에 멍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백아가씨도 훨씬 기가 막힌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And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네,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응?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Do I still desire hi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you know,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you know,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여러분, 저 사람의 삶의 능력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 팔다리가 나오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성령님 계시기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 함부로 성질 내지 말고, 함부로 죄악 타협하려고 함부로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때는 억울한 일 당하고 못된 일 당했다고 분노의 원수의 칼을 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방금 우리 보았던 그 사람처럼 남편의 아내에게 감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선물이신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을 소멸치 말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회방치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거역케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린 지금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쉽게 넘어지고 깨어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인 성령님을 붙잡으면, 원해주신 그 보배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